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근처 육군시설에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유지하고 있는 연료저장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연료저장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키이우 동쪽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후퇴 중이라고 합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키이우에 대한 방어선을 잘 지켰는데 성공했습니다. 키이우 마카리 이브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이르핀 지역에서 조지아 의용군이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에 거의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핀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간 영상입니다. 키이우 북서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포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위된 병력 수가 총 1만 명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병력이 포위 선별될 경우 키이우 북서부 지역은 사실상 붕괴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스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 포로 여러 명이 항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포로가 된 모습입니다. 일부는 저항을 하다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수미 인근 아흐티르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 포격을 가하는 영상입니다. 공중에서 본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시청까지 함락이 된 상황인지라 마리우폴의 함락이 조만간일 듯합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 영상입니다.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마리우폴에서 밀린 상태이며 러시아군은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가전은 함락시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허나 모든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약 20여일간을 버틴 우크라이나군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마리우폴 공습 때 수백 명의 민간인이 대피했던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습을 가해 약 3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별동대입니다. 이들은 몰래 뒤로 빠져나가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주려했으나 러시아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7명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2명의 민간인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이 사보타주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후방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사보타주 및 기습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양하게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드르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활약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T-72B3 탱크를 노획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첫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10명씩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더해서 11명의 러시아 민간인 선원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선원 19명을 막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가스 비용을 루블로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선언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61억 7천만 달러, 하나로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총 678명의 스웨덴 의용군이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유지, 어학훈련, 전문적 군사형성에 대해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몰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자 친미 노선으로 갈아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도 인접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